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로 애매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횡성군 공군면 오산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힐링지입니다. 총 면적은 1047평이 되는데요. 위에 단하고 아래 단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로는 4m 세멘트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고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도 전원주택지가 먼저 둥지를 틀었습니다. 좌우측에는 이제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요. 앞이 탁 트여 있는 그러한 하중의 해가 잘 드는 주택지입니다. 자, 도로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도로는 4m 세멘트 포장도로로요.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본 부동산으로부터 횡성 IC까지는 승용차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4m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개발행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횡성까지는 승용차로 8분이 아니었죠. 횡성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20분 정도 걸리고요. 원주까지는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립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었습니다. 위에 자동차 있는 단하고 아래 단하고 두개다 해서 1047평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맨 위에는 이제 전원주택이 한채 먼저 둥지를 틀었습니다. 본 부동산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1종, 2종 군생, 또 의료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이 가능하죠. 계획관리 지역, 뭐 개발행위 잘 되고 있습니다. 1047평이니까 작은 토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커요. 뭐, 네 채, 전원주택 네 채, 다섯 채 이렇게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여러분이 뭐몇 분이 어울려서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주변의 모습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횡성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한 20분 거리라 했죠. 바로 맞은편이 탁 트인 전원마을입니다. 고속도로가 앞에 멀리 보이고요. 횡성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립니다. 총 면적은 계획관리지역 1047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횡성군 공군면 오산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힐링지, 계획관리지역 총면적 1047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가 4m 세멘트 포장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각종 인허가 및 개발행위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하중의 해가 잘 드는 남서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든 소개를 마치고요. 시간이 되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